안녕하세요. 제주도에 살고 있는 조준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졸업장을 유용하게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기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, 또 그 중에서도 졸업 이수한 학과와 직접 연관이 있는 소방설비기사를 알게 되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. 큐넷 홈페이지에서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. 처음 소방설비기사를 딱 시작했을 땐,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 시험에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? 라고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었기에 더욱더 기뻤습니다. 앞으로 있을 3회 기사 시험에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소방 관련 설계 또는 공사 쪽으로 구직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합격하기 위해서는 소방 원론에서 점수를 크게 획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, 특수 가해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의 관련 문제는 정말 거의 무조건 나오는 파트고, 암기하는 것이 필수인데 김상현 교수님이 알려주신 특수 가해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암기법 연이다대사 능종사벼천, 이거는 몇 개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공부 방법, 중요한 내용, 공부 시간 등 강의에서 교수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 그대로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로 김상현 교수님이 하루에 꾸준히 2시간만 해준다면 필기는 한 달 안에 붙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, 그래 딱 2시간만 꾸준히 해보자 라고 마음먹고 꾸준하게 차곡차곡 공부한 것들을 쌓아간 게 합격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해당 단원의 소제목과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특란들을 읽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빠르게 다시 봐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소제목만 보이고 내용들을 안 보이게 가린 채 소제목을 보면서 내용들을 읽었습니다. 그리고 오답 노트는 3번 이상 틀린 문제는 해당 파트별 내용들을 노트에 이렇게 정리한 후에 방금 말했던 암기법으로 또 외웠습니다. 그렇게 한 후에 또 틀린 문제는 이게 형광펜으로 크게 표시해 놓고 시험 당일날 그것만 계속 봤습니다.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학습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김상현 교수님께서 정말 누구나 꾸준히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합격하기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에 가까운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꾸준하게 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힘들더라도 배우라 교수님들을 믿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꾸준하게 그럼 얼만큼 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부량은 필기는 매일 2시간씩, 실기는 매일 3시간씩 한다고 생각하시고 필기는 한 달, 실기는 한 달, 총 두 달 안에 합격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. 소방설비기사 수험생 여러분, 화이팅!